예, 아주 좋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도 가을인데도 불구하고 여름이 다시 오는 이러한 지구 온난화의 현상이 가을철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도가 상승하고 지속되는 것은 아마도 인간이 하게 해서 이렇게 인간이 자업자득으로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천마공원 맨발 걷기 운동센터는 누구나가 이곳에서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맨발 걷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황토 흙을 밟음으로써 지구 표면의 자유 전자와 몸속의 플러스 전자를 결합하여 몸속에 있는 활성화 산소 및 정전기를 배출해내는 이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발바닥이 제2의 심장으로서 발바닥을 자극함으로써 발바닥의 자극점이 오장육부와 뇌에 혈관이 넓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여 혈액이 끈적끈적한 혈액이 묽어지는 이러한 효과가 의학적 소견서에 의해서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육체적으로는 지압 효과를 통하여 제2심장에서 혈액을 원활하게 보내어 오장육부와 뇌에 매우 면역력을 좋게 하는 이러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신적으로는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황금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서 돈, 명예,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공정 경쟁의 치열한 과정 속에서 발생되는 과도한 스트레스가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하여 각종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자기만의 스트레스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맨발 걷기 어싱 접지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 뇌에 엔돌핀이나 도파민 기타 뇌에서 정상적인 작동을 할수 있는 그러한 세포나 혈액이 있는 그대로의 자연 상태의 순기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체적, 정신적 부분과 더불어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민족은 정의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느끼면서 육체적, 정신적 표현이 가슴이 아프다는 그러한 현상을 스스로 과거의 어머니나
할머니나 기타 손조들이 가슴을 치는 이러한 장면들을 어린 시절에 많이 느꼈고, 나 역시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는 마음이 아프다는 이러한 조상들의 과거의 검증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유하고 공존하는 이러한 자연 상태야말로 우리가 추구해 나갈, 지켜나갈 이러한 자연 환경을 우리는 최대한 활용하여 인간의 건강을 지키고,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전 세계가 용광로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온도 기온은 아마도 인간이 과학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자연을 파괴하여 자연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나 산소가 부족으로 인하여 지구가 점점 온난화 현상으로 빠르게 진입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마도 전 세계에 지구와 관련된 문제점을 직시하고 이 문제를 더욱더 가열차게 풀어나가는 것이 우리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들을 보호하고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 재해에 우리는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유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을 건강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지켜나가는 지름길이라는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느껴봐야 될 것입니다. 밖에는 몹시 무덥습니다. 오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도 덥습니다. 그러나 숲속에 이렇게 들어와서 막상 황토길에서 맨발 걷기 운동을 하니까 공기는 아주 맑고 청량하고 시원합니다. 이 맑은 공기를 코로 들이마셔 뇌에 산소를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산소가 있음으로써 머리가 어지럽고 그러는데 맑은 산소를 마시니까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연에게 인간이 얻는 부분이 너무도 많습니다. 땅에는 자연 그대로의 황토와 그리고 우거진 숲에서 맑은 공기를 공급받으면서 나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맨발 걷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맨발 걷기 운동을 할 때는 항상 돌에 부딪혀서 발가락에 상처를 입지 않기 위하여 항상 조심조심 걷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돌들이 있는 산에서 자신감 있고 적극적으로 맨발 걷기 운동을 하다가 상처가 나면 포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맨발 걷기 운동에 도전하신다면 이러한 장애물에 대해서 항상 조심스럽게 피해서 맨발 걷기 운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맨발 걷기 흙길에 돌들이 이렇게
깔려 있으면 지압 효과가 매우 큽니다. 발바닥의 오장육부와 뇌에 연결이 되는 지압점을 자극함으로써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오장육부 장기와 뇌에 미세한 혈관과 동맥이 넓어지면서 혈관이 넓어지면서 혈액이 원활하게 운반되고 그래서 몸이 면역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맨발 걷기 운동을 통하여 나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안정을 취하기 위하여 오늘도 열심히 자연 환경 속에서 맨발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나 자신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면역력을 높이는 이러한 시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자유전자의 전류를 몸속에 빨아당기며 한편으로는 맑은 산소를 코로 마음껏 들이마시는 이러한 중요한 시간이 되고 있어서 몸속에 맑은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혈액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심폐 기능에도 좋은 효과가 작동되어 심폐가 건강함으로써 혈액을 공급하는데 아주 중요한 뒷받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밖에는 너무도 덥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숲속에서는 청량하고 맑은 산소가 나의 코 속으로 자유롭게 마음껏 숨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자연 환경이 도시에서의 콘크리트 바닥을 신발 신고 걷는 그러한 생활 환경 속에서 잠시나마 자연 환경 조건에서 신발을 벗고 이렇게 황토 혹을 접지를 함으로써 얼마나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홀가분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몸도 발바닥도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해 줌으로써 신경에 많은 도움이 되고 세포가 다시 되살아나는, 재생되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됨으로써 맨발 걷기 운동을 함으로써 혈관 나이가 젊어지고 오장육부와 뇌가 건강해지는 이러한 혈액순환 운동입니다. 이러한 혈액순환 운동을 누구나가 쉽게 직립보행을 할 수만 있다면 신발을 벗고 맨발 걷기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맨발 걷기 운동이야말로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간단하고 돈이 안 드는 이러한 운동입니다. 여러분도 맨발 걷기 운동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맨발 걷기 운동은 우리 인간에게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혈관이 젊어지고 오장육부나 뇌에 혈류가 원활하게 흘러 건강해지는 매우 간단하면서도 쉽고 돈이 안 드는 운동입니다.
여러분들도 맨발 걷기 운동에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